성악가는 무엇을 배우는 과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을 배우는 과입니다. 성악과에 지원한 이유는? 성악을 사랑했고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 길을 가려고 지원했습니다. 성악과 정원은 얼마인가요? 남녀 각각 12명씩 총 24명입니다. 입시 어려우셨나요? 어떤 곡 부르셨나요? 혹시 다 떨어져서 정말 힘들었고 데어졸다 드벨라시코멘 안젤로 불렀습니다. 나만의 입시 팁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의 노래 실력이나 홍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 노래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시 등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적당히 잘하면 됩니다. 성악가만의 매력이 있다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끼쟁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내에 성악 동아리가 있나요? 기독교 학생들이 모인 찬양성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노래 부르시나요? 절대 안 부릅니다. 층간소음은 절대 안 됩니다. 발성 연습 어떻게 하시나요? 편하게 목이 풀릴 때까지 합니다. 성악 스타일로 가요 부르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더 편합니다. 펜트하우스랑 비슷한가요? 매우 다릅니다. 드라마 같았으면 아마 성악하는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아! 많이 늘었는데. 많이 했어 그래도. 입학 후에 전공 공부 얼마나 하시나요? 어렵나요? 연습은 거의 매일 같이 하고요. 노래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딕션 과목 클래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천하는 전공 수업이 있다면요? 오페라 앙상블 클래스랑 오페라 액팅 클래스 수업이 가장 재밌고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성악과 전 학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미, 딕션과 가곡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있고 음성악, 성악 문헌 등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과인가요? 클래식을 사랑하고 성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과입니다.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요.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왜 이번 아카라카 때 성악과 전통을 안 하셨나요? 원래 응원단 측에서 먼저 항상 제안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제안이 없어서 아쉽게 못하게 됐습니다. 목을 위해서 날달걀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비린데 차라리 그 달걀로 그냥 계란 후라이 해드시고 그냥 프로폴리스 많이 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게임할 때 분위기 어떤가요? 거의 클레오파트라 게임을 하진 않는데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만만하게 여유 있게 하곤 합니다. 주변에서 불러달라고 하는 곡 1위는? 아무래도 여자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밤의 여왕 아리아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를 제일 많이 말합니다.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전문 오페라 가수, 리트 가수, 지휘자, 연출과 음악 치료사 등등이 있습니다. 합창 지휘 전공에서 성악 실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합창지휘 전공에서는 성악과 오르간 중 선택으로 실기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성악 전공이 나중에 합창지휘를 하기도 하던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악과에서는 노래 그 자체가 주목적이지만 합창지휘 전공에서의 성악은 지휘를 위해서 기본 발성 원리를 이해하고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할 수 있다! 끝까지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오셨던 거 무대 위에서 잘 뽐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대에서 봬요. 네, 그럼 띄워드리겠습니다. 성! 성악! 악! 악기! 진짜 별로다. 성! 성악과! 악! 아카라카! 알아칭 초초초 랄랄라 시즌 4 연세 선수 라플라 헤이 연세야.